조선 중기 때 의관인 양예스는 무슨 병이든 한번 진단하면 정확한 약방문을 내었고 또 지어준 약을 쓰면 백발백중 나았기에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 일행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오래 걸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의원이 동행하니 사신 일행은 마음이 든든하였고 양예수는 중국의 의술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나니 날이 어두워져 사신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행들은 모닥불을 지펴놓고 모여서 밤 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양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예수가 자리 잡았던 나무 그늘에 가보았지만 친구만 뒹굴 뿐 사람은 없었습니다. 볼일을 보러 갔다가 길을 잃었나 싶어 처음엔 두어 사람이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자 일행들이 모두 양예수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예수는 일행들이 모여 떠드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자신이 덮고 있는 친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눈을 떴는데 순식간에 무엇인가에 엎인 채 어둠 속을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살펴보니 자기가 큰 호랑이에게 업혀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났다가 호랑이 밥이 되는구나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하였지만 계속 정신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호랑이는 얼마 동안 어두운 숲속을 달렸고 산비탈을 뛰어올라 한 곳에 이르더니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몸을 흔들어 양예수를 내려놓았습니다. 살펴보니 편편하게 생긴 큰 돌 위였는데 달아날 생각도 잠시 해보았지만 기진맥진하여 꼼짝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호랑이의 동정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양예수를 내려놓더니 그 옆에 있는 큰 굴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새끼 한 마리를 물고 나와 양예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기를 몇 번 하더니 다섯 마리나 되는 새끼를 양예수 앞에 쭉 내다 놓았습니다. 나를 새끼 밥으로 만들려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양예수는 점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새끼들을 쭉 양예수 앞에 늘어놓더니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빤히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어쩌자는 것인가? 새끼들로 하여금 나에게 달려들어 물어 뜯으라는 것인가? 양예수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쭈그리고 앉아서 연방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는데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만히 있자, 잡아먹자는 것은 아닌가 본데? 호랑이는 고개를 새끼들 쪽을 가리키고는 또 절을 하였습니다. 순간 새끼들이 병이 나서 자신 보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여 일어나 새끼들을 한 마리씩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그 새끼들 중 한 마리의 다리가 부러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알았다, 이것을 고쳐달라는 것이로구나 하며 호랑이를 쳐다보자 호랑이는 연방 절을 하였습니다. 양예수는 염랑을 끓이고 환약을 꺼내 새끼의 부러진 다리에 바르고 또 그 위에 송진을 발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환약을 몇 개 놓고 갈 테니까 처음엔 환약을 바르고 그 위에 송진을 바르면 된단 말이다. 알겠는가? 양예수는 호랑이에게 말을 하며 환약과 송진을 번갈아 손가락질하여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알아듣기라도 한 듯 연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편한 바위 위에 염랑에서 꺼낸 환약 몇 알을 놓자 호랑이는 그것을 물고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나온 호랑이는 검고 작은 돌 하나를 양예수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뜻으로 나더러 이것을 가지라는 것인가? 하고 묻자 호랑이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예수는 피식 웃으며 검은 돌을 집어 염랑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데려다 줘야지.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호랑이는 양예수를 등에 태우고 아까 온 길을 달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양예수가 있던 자리까지 와서 그를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양예수는 멍하니 호랑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 모닥불이 피워진 곳으로 갔습니다. 일행들은 도대체 어딜 갔었냐며 물었지만 호랑이 새끼를 고쳐주고 왔다 해도 믿을 것 같지 않아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동안 양예수는 호랑이에게서 받은 검고 작은 돌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자신을 데려다가 다친 새끼를 고치게 한 호랑이가 평범한 돌을 줄 것 같지 않아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여 잠시 쉴 틈이 생겨 번화가 구경을 하게 되었을 때 양혜수는 봄을 파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양혜수가 간직했던 돌을 꺼내 보여주자 주인은 이건 주천석이 아닙니까? 하며 눈을 크게 뜨고 돌과 양혜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감탄하였습니다. 이것을 아시오?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 돌을 물에 담그면 그 물이 모조리 술로 변하는 보물 아닙니까? 이런 보물은 참으로 보기 드문 것입니다. 라고 하며 값은 얼마든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양혜수는 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어서 한번 구경시켜주러 왔을 뿐이라고 하며 돌을 다시 엄낭 속에 넣었습니다. 양혜수는 숙소로 돌아가 그 돌을 물에 담가보았습니다. 과연 물은 향기 좋은 술로 변하였습니다. 양혜수는 주천석을 고이 간직하였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술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은개필록과 이한견문록에 소개된 내용이며 악파만록에는 허준이 코끼리 새끼를 치료해 주었다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가 양혜수 대신 훗날 더 유명해진 허준의 일화로 바뀌어 구전설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